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방간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방간 굉장히 흔합니다. 주위에서 검사하고 나서 나 지방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거의 3명 중에 1명이 지방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방간 오래 두면 큰일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고 해결책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간세포에 지방이 끼는 겁니다. 일정 퍼센트 이상의 지방이 끼면 초음파를 보면 색깔이 달라지면서 지방간이라고 진단이 내려지고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정말 무서운 간경화, 그 다음에 간암으로 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간세포 사이에 지방이 끼면서 어쩔 수 없이 간세포에 파기가 이루어집니다. 파괴된 간세포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간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파괴된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여기에 그 흉터가 남듯이 간세포에 자꾸 흉터가 생기면서 이것이 딱딱해지면서 굳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간경변, 간경화 되는 거죠. 이 간경화 자체도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이 간경화가 또 오래 있다 보면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간경변이 일단 생겨버리면 이게 흉터가 남은 거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방간일 때는 노력을 통해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일 때부터 조심하셔야 된다. 지방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간경화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 오래 두면 안 된다. 반드시 잘 관리하고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 첫 번째로 드리는 이유는 바로 간경화나 간암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지방간이 없는 경우보다 간암이 걸릴 확률이 16배나 높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간 관리 잘하셔야 된다. 첫 번째 이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혈관이 막히는 정말 무서운 질환, 심혈관 질환. 이 혈관 질환이 바로 지방간과 관련이 많다는 거죠. 강남세브란스 가정의학과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약 7,200여 명 정도의 그 검진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10년 이내에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률이요, 자그마치 2.56배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실 지방이 간에 낄 정도면 이 지방이 이미 복부에도 많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이 있을 확률도 높고, 또 혈류 속에 중성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높아지면서 결국 당뇨가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 자체가 이 간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혈액 속에 많은 안 좋은 지방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잘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간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관리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지방간을 오래 두면 정말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볼까요? 몇 가지 암과 관련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대장암과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건강검진을 받은 약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평균 7.5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암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더니요, 남성의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비해서 대장암에 걸릴 위험률이 2배 이상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도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 지방간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1.9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거의 2배죠. 자, 이만큼 대장암, 유방암도 결국 지방간이 많은 사람들이 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뇌이축이에요, 뇌. 자, 이스라엘 연구팀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766명의 그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뇌 MRI를 찍었고요. 그와 함께 복부 CT를 찍으면서 관찰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60세 이상에서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뇌의 노화가 빨리 왔는데 약 7.3년 정도 더 빨리 뇌가 위축되고 노화가 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확실히 뇌도 빨리 위축되고 또 빨리 노화가 올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간이 오랫동안 있으면 간이 뭐 간경변이라든가 간암뿐만이 아니라 혈관이 잘 막히는 심혈관이라도 잘 생길 수 있고,
대장암, 유방암, 또 뇌이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당연히 금주하셔야 됩니다. 술을 끊으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바로 술을 먹지 않아도 간에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 왜 그럴까요? 바로 과도한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복부 비만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비만, 전체적으로 BMI라는 그 체질량 지수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이런 지방을 빼는 그런 다이어트를 충분히 하신다면, 그 체중 감량을 하신다면 지방간이 좋아진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지방간 너무너무 흔하고 주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방간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이 지방간을 오래 두면 정말 큰일 나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지방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방간에 좋은 음식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간이라는 것은 간의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을 넘어갈 때 우리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방간에는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면 당연히 술을 안 드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경우에는 사실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조사해 봤더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료받은 횟수가 거의 3배까지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지방간에 좋은 음식 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지방간에 좋은 음식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방간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지방간을 앓고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 좋아졌다 이런 거 있으면 경험담 좀 올려주시면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뭐냐면 커피입니다. 좀 의외죠. 사실 커피는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간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방간에 좋은 음식 중에도 이 커피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대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2020년에 간 전문 학술지에다 실린 내용이었는데요. 그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률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23%까지 감소시켰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간 섬유화로 진행될 확률을 32% 정도 낮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 섬유화로 진행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이 굳어진다는 뜻이죠. 바로 간경화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커피는요, 간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커피에는 카페인 이외에도 굉장히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자, 폴리페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요. 또 간을 보호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폴리페놀이 풍부한 커피가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카페인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커피는 사실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카페인이나 아니면 디카페인 커피를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간에 좋은 음식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 뭐 김치라든가 또는 요거트 같은 유산균이 많은 음식이었습니다. 자, 유산균과 지방간에 관련된 국내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을지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한 연구 결과였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68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을 나누어가지고요. 한 그룹은 유산균을 꾸준히 먹였고요. 한 그룹은 가짜 유산균, 위약이라고 하죠. 이것을 3개월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요. 유산균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일단 중성지방 수치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좋은 유익균이 증가한 것도 확인을 하면서 간 내 지방량이 약 2.6%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가 되고 살이 빠지고 지방이 줄어들면 당연히 지방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다이어트, 체중 감량하는 데 있어서 장내 세균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내 세균 중에서 안 좋은 세균, 뭐 뚱보균 또는 뭐 날씬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장내 세균이 좋은 세균으로 바뀔수록 우리가 지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죠. 그래서 유산균을 통해서 장내 세균이 좋아지는 것도 지방도 감소하면서 그와 함께 또 중성지방 수치도 감소하고 또 간에 낀 지방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간에 좋은 음식,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녹차였습니다. 사실 녹차 너무너무 좋은 차입니다. 녹차 안에는요,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방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 관련한 동물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 연구가 자료를 보니까요, 동물실험, 생쥐를 이용한 실험이었는데요. 16주간 생쥐들을 고지방식을 먹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녹차 추출물을 함께 먹이면서 운동도 함께 시킨 경우가, 그렇지 않고 그냥 고지방식만 먹인 경우보다 간에 생기는 지방의 축적이 75%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시키지 않고 그냥 녹차 추출물만 먹인 경우에는요, 간에 지방이 끼는 그런 지방 축적이 5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차도 지방간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사실 음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방간이라는 것이 음식만 이것만 꾸준히 먹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피해야 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어트를 위해서 과도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뭐 빵, 떡, 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와 함께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고 지방을 줄이면 줄일수록 지방간은 감소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간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잘 극복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이 되셨는지 댓글란에 적어주신다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방간에 좋은 음식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음식 잘 활용하셔가지고 건강한 간으로 여러분들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장기들이 다 소중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간이라는 것이 증상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망가지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에 간질환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잖아요. 암 중에서도 두 번째가 바로 간암입니다. 그리고 또 간암의 70%가 또 비형 간염, 보균자가 만성 간질환으로 가면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간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검사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간에 대한 검사를 자주 받으면 좋은데, 근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더 빨리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피로감입니다. 피로감. 사실 몸에 기력이 쫙 빠지고 갑자기 뭐 몸살기가 있고 몸에 기운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만 일단 첫 번째로 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급성 간염 때문에 뭐 간의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몸에 힘이 쫙 빠지고 막 몸살기처럼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평소랑 다르게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옛날같이 해독이 잘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나, 또는 뭔가 활동량이 적은데도 자꾸자꾸 피로감을 느낀다 한다면 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빨리 생각해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첫 번째 징후가 바로 피로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화기의 어떤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자꾸 속이 메스꺼워서 밥을 못 먹겠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대부분 우리는 위를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뭐 식도나 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시경만 받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간입니다. 간 기능이 안 좋아져도 이런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특히나 막 메스꺼리고 밥을 잘못 먹겠고 얹힌 것 같고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간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 받으시고 간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뭐 습진이 자꾸 나타나거나 또는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긴다, 없던 게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간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한번 간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네 번째는요, 간이 있는 부위가 아시다시피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위가 뭔가 좀 묵직한 느낌이 든다, 또는 통증,
또는 무겁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사실 통증이나 이런 거 심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런 느낌으로만 또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섯 번째로는요, 심하게 간이 나빠지면 황달 생기는 거 아시죠? 황달은 이제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노랗게 변하는 건데, 가장 먼저 변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눈의 흰자입니다. 공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좀 뭔가 노래지는 것 같다면 공막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눈 흰자위가 희지 않고 노란색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빨리 확인을 하셔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황달이 심한 경우는 소변 색깔도 달라집니다. 소변이 아주 짙은 갈색으로 변하거나 심하게 변하면은 거의 붉은색처럼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빨리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정말 간이 많이 망가진 분들은 그렇죠. 복수도 찰수 있고요. 간경화까지 가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죠. 그런 증상이 생겼으면 이미 많이 지나간 거지만 그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빨리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 사실은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도 있지만 비특이적인 증상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사실 증상이 없다면 검사를 안 받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요, 이 간이라는 것은 침묵의 장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망가졌을 때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하면 좋겠죠. 그래서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은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검사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비형 간염 보균자나 또 C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는 6개월에 한번 또는 그보다 더 자주, 뭐 약간 활동성인 경우는 뭐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검사를 자주자주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할것 같습니까? 병원에 가시면 당연히 혈액 검사와 함께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지난번에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간 검사하러 갈때 이것만 꼭 알고 가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린 것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증상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언제나 간 검사 좀 자주 받으셔서 더 나빠지지 않게 잘 관리하셔가지고 더 건강한 간으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내과 이런 데 병원에 가시거나 검진센터 가시거나 또는 가정의학과 가셔가지고 이제 간 검사를 받을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간 검사할 때꼭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간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는데요. 바로 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꼭 이것만 제대로 알고 받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단 간 검사하면 크게 떠오르는 게 있죠. 예, 첫 번째가 바로 혈액 검사입니다. 그렇죠, 다 아실 겁니다. 피 검사하면 간 기능 수치 나오잖아요. 물론 중요한 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간 검사를 혈액 검사를 딱 받아갖고 아무 이상이 없다. 예, 정말 괜찮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덜컥 간에 무슨 종양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바로 뭐냐면 간 검사를 반쪽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간에 뭐 반쪽만 검사했던 뜻이 아니라 간에 대한 검사를 할때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할수 있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은 바로 뭐냐면, 간의 모양을 확인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검사는 바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 그리고 아프지 않고, 비용도 아주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간의 검사를 할수 있는 방법, 바로 뭐죠? 그렇죠. 복부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이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함께 해야만 제대로 된간 검사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간 CT를 같은 것까지 찍으면 더 좋죠. 근데 CT를 찍기 위해서 뭐 조영제를 주입하기도 하고요. 또 CT를 찍는 것은 방사능에 노출이 되잖아요. 예, 근데 초음파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초음파는 굉장히 무해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 복부를 쭉 이렇게 미끈미끈한 액체를 묻혀놓죠. 젤리를 묻혀놓고서 이렇게 쭉 문질러 보는 것만으로도 간의 모양을 자세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간 검사를 모양을 보기 위한 검사는
초음파 검사가 훨씬 더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간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시려면 혈액 검사와 함께 반드시 모양을 제대로 보는 초음파 검사, 이두 가지를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간에 질환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뭐 CT도 찍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검사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검진 차원으로 간을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하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간을 검사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들을 미리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혈액 검사는 간세포가 파괴돼 가지고 나오는 그 효소 수치를 봐서 간 기능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혈액 검사를 통해서 또뭐 간암의 표지자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가마지피 이런 검사들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상이라 하더라도요, 모양 속에서 이상이 있는 것을 못 찾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에 크게 크죠. 근데 그 중에 한10% 정도를 차지하는 종양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종양이 있는 부분은 물론 간세포가 망가졌겠지만 90%의 간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혈액검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계속 정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의 정상이라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무슨 종양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스톤 아시죠? 그 칼슘이 결합되거나 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스톤도 있지만, 어떤 그 결석 같은 거, 담낭 속에 있는 뭐돌 같은 게 발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 검사만으로는 완전히 알수 없다.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검사 자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검사하실 때는 초음파 검사까지 꼭 같이 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초음파 검사할 때 그러면 어디까지 보느냐? 그리고 보통 복부를 초음파하게 되면 이 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간의 옆에 붙어 있는 슬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슬개까지 보시면서 슬개 안쪽에 어떤 뭐 용종 같은 게 붙어 있는지, 또는 슬개 안쪽에 무슨 뭐돌 같은 게 박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췌장입니다. 췌장. 췌장은요, 이위 뒤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췌장의 병이 잘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워낙 속에 있기 때문에 증상도 잘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검사할 때잘안 보여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췌장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100%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부에 지방이 별로 없고요. 좀 날씬한 사람들은 췌장이 초음파 검사 하다 보면 굉장히 잘 보여요. 근데 약간 배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런 분들은 이 췌장이 잘 흐리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 한번 꼭 한번 이렇게 췌장을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 한번 잘 협조하셔가지고 췌장도 좀잘볼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요, 그걸 통해서도 췌장을 미리미리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사실 CT까지 찍어야 되지만, 그래도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췌장까지 보일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겠죠.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정리하자면요, 이제부터 간에 대한 검사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하자. 물론 정상적인 분들입니다. 검진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 첫 번째는 바로 혈액에 대한 검사, 혈액 검사. 두 번째는 바로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할 때는 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담낭이라든가 췌장도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꼭 요청을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부 장기, 그러니까 이 간과 담낭과 췌장 같은 데 있는 병들이 잘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